있어. 그러니까 엔진 컨트롤도 컴퓨터가, 조종 시스템도 컴퓨터가 중간에 다 있어서 헬기들은 전부 다 터빈 엔진으로 돼 있어요. 엔진이 날개를 돌릴 때 터빈처럼 프로펠러처럼 안전 수칙! 안전 수칙! 하나!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둘! 자기 안전을 숙지한다! 셋! 재난 규정을 준수한다! 넷! 항상 조심한다! 다섯! 확인하고 점검한다! 바로! 중석! 안전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립 마이크 가까이 대고 조종사하고 서로 이제 교신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네네. 네,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내릴 때는 이걸 다시 잡아가지고 뒤로 쫙 밀어요. 시동이 무슨 하고 걸리면서 내가 엔진을 모니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두 번째 엔진 잡아봐. 두 번째 엔진은 이쪽 보고 클리어 여기까지 딱 하면은 붕 하고 여기 이륙이 붕 엔진이 오버가 돼.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토큐 계기를 보면서 내가 얼마를 주고 있는지를, 힘을 얼마를 주고 있는지를 봐야 돼. 아까 저 앞에 항공기 부딪히죠? 자, 여기서 잠깐 내려주시고 페달로 차야지. 페달로 어딜 쳐?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방향 감각 지금 없죠? 어디가 북쪽인지 모르겠지. 네네. 그래서 얘를 봐야 돼. HSI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헤딩 인디케이터. 목에 메어주어 안전 비행을 지원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 조종복을 이렇게 입고 수리원 부조종사석에 앉았을 때 그 모든 경험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오랜 장래 희망이던 군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현재 장교 임관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끝까지 열심히 임해서 다시 항공 장교로서 이 조종관을 다시 잡아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수리온 조종사 체험을 준비한 만큼 오늘의 비행이 제 인생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